안녕하세요. 색종이 한 장으로 예쁜 꽃무늬 만들어 볼게요. 분홍색 꽃 만들게요. 분홍색이 위로 올라오게 놓아준 후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 가운데 접은 선에 맞추어서 위아래 색종이 접어줄게요. 아래쪽 색종이 가운데 선에 맞추어 접어줍니다. 위쪽 색종이도 가운데 선에 맞추어 접어주세요. 접었던 거 모두 펼칩니다. 색종이를 한칸 옆으로 돌려서 똑같은 방법으로 접어줄게요. 가운데 선이 생기도록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위아래 색종이 접어줄게요. 아래쪽 색종이 가운데 선에 맞추어 접어주고 위쪽 색종이도 가운데 선에 맞추어 접어주세요. 접은 색종이 그대로 뒤집어 주세요. 이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모서리를 접어 줄 거예요. 아래쪽 모서리 가운데 선에 맞추어 세모 모양으로 접어 줍니다. 위쪽 모서리도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세모 모양으로 접어 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은 방법으로 접어 줄게요.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세모 모양으로 접어 줍니다. 위쪽도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세모 모양으로 접어주세요. 접었던 거 모두 펼칩니다. 뒤집어주세요. 다시 모두 펼쳐주세요. 양쪽으로 접힌 선이 보여요. 선 따라 그대로 이렇게 색종이 눌러줄게요. 아래쪽 색종이도 덮어주듯이 눌러주고, 위쪽 색종이도 이렇게 눌러내리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옆쪽에 있는 색종이를 위쪽으로 보내주고 가운데 선이 나오도록 꾹 눌러줍니다. 반대쪽도 위쪽으로 보내주고 가운데 선 눌러주세요. 아래쪽도 옆쪽에 있는 색종이 아래쪽으로 보내주면서 가운데 선 나오도록 꾹꾹 눌러줍니다. 이 세모 색종이를 가운데 세워주고 위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눌러주면 네모 모양으로 접혀요. 나머지 세 군데 모두 같은 방법으로 접어줄 거예요. 가운데 세워준 후꾹 눌러주세요. 가운데 접은 선에 맞추어서 세모 모양으로 접어줄게요. 아래쪽 색종이 아래쪽에 뾰족한 세모 모양이 나오도록 접어주세요. 위쪽 색종이도 가운데 선에 맞추어서 아래쪽에 뾰족한 세모 모양으로 접어줍니다. 나머지 세 군데 모두 같은 방법으로 접어줄 거예요. 접은 세모를 다시 작은 세모 모양으로 접어줄 거예요. 이 부분이 위쪽에 가도록 작은 세모 모양으로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접어줄 거예요. 나머지 색종이들도 모두 똑같은 방법으로 접어주세요. 이때 선이 분명하게 나오도록 꾹꾹 눌러주세요. 접은 색종이를 살짝 펼쳐줄게요. 앞쪽에 색종이 한 장도 살짝 들어주세요. 이 옆쪽에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한 선이 보입니다. 이 선을 따라서 가위로 오려주세요. 반대쪽도 색종이 살짝 펼치고 이 가운데 빨간색으로 표시한 선만큼 가위로 오려줍니다. 원래대로 색종이 접어주고요. 앞쪽에 있는 색종이를 한 장만 이렇게 펼쳐줄게요. 반대쪽도 한 장만 세모 모양 펼쳐주세요.
이렇게 접은 선이 보입니다. 이 선을 따라서 작은 색종이 세모 모양을 뒤쪽으로 접어줄게요. 여기도 작은 세모, 접은 선을 따라서 뒤쪽으로 접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꽃잎 한 송이가 완성이에요. 반대쪽도 역시 접은 선을 따라서 작은 세모 모양을 뒤쪽으로 접어줍니다. 나머지 색종이들도 모두 같은 방법으로 접어줄 거예요. 색종이 살짝 펼친 후에 이 옆쪽 부분을 이렇게 조금만 선을 따라서 가위로 오려줍니다. 모두 다 오려줄게요. 앞쪽에 있는 색종이 한 장 펼쳐서 이렇게 작은 세모 모양은 뒤쪽으로 접어줄게요. 또 꽃잎 한 개가 완성되었어요. 그 옆쪽에 있는 것도 작은 세모 모양 뒤쪽으로 접어주고 색종이 펼쳐줍니다. 모두 같은 방법으로 접어주세요. 이렇게 꽃잎 모양이 완성되었어요. 앞쪽에 있는 색종이를 들어서 뒤쪽에 풀칠하고 이렇게 붙여줄게요. 다시 또 이렇게 풀칠하고 붙여줍니다. 앞쪽에 있는 세모 모양 펼쳐서 뒤쪽에 풀칠하고 붙여줄게요. 네 군데 모두 같은 방법이에요. 모서리 부분을 작은 세모 모양으로 접어줄 거예요. 이 꽃잎 끝부분에 맞추어서 모서리 부분 뒤쪽으로 세모 모양으로 접어주겠습니다. 꽃 완성이에요. 보석 스티커를 이용해 예쁘게 꾸며볼게요. 같은 방법으로 8개 만들어주세요. 꽃 리스로 연결해볼게요. 접었던 세모를 펼친 후 풀칠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색종이 세모가 없는 부분에 붙여줍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칸에 세모를 펼쳐주고 다시 풀칠해주세요. 세 번째 색종이도 역시 세모가 없는 부분에 이렇게 붙여줄게요. 다시 세 번째 칸에 세모를 펼쳐주고 풀칠한 후에 네 번째 색종이 붙여줍니다. 끝까지 같은 방법으로 붙여주세요. 마지막 색종이 세모 펼치고 첫 번째 색종이에 붙여줄게요. 예쁜 모양 완성이에요. 뒤집어 주세요. 접혀 있던 세모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풀칠해서 붙여줄게요. 모두 풀칠했더니 깔끔해졌죠? 예쁜 꽃 리스 완성입니다.